지식의 양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는 이 시대의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 본 오디오가 자기 개발의 첫걸음이 되셨으면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뭐 재테크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은 이 재테크라는 용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요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재테크라고 하는 말은 돈 버는 기술 뭐 이런 용어가 일본말이 수입돼서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용어 대신에 여기 그 교재 제목대로 자산운용이라든지 자산관리 이런 말을 썼으면 좋겠다. 우선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산운용이나 자산관리도 그것만을 독립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상 그 자신의 인생설계, 이 생애설계와 병행해서 자신의 인생설계에 맞는 자산운용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생애설계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요즘 우리나라에 뭐 유행하는 말입니다. 오래 사는 위험.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많이 나올 거다. 150살까지 사는 사람이 많이 나올 거다. 제가 이런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2005년 생명표라고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수명이 남자가 75세, 여자가 82세이지만은 그거는 유아 사망까지를 포함시킨 거기 때문에 지금 60까지 산 분은 그동안 병 안 들고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60세인 사람의 기대 여명,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거냐 하는 기대 여명이 발표가 됐는데 의학의 발전까지를 고려하면 남자가 30.75년, 여자가 35.67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60살까지만 사시면 평균적으로 100살까지는 거의 틀림없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외국에서 저한테 자료가 하나 왔습니다. 자료의 제목이 세컨 라이프 이노베이션 이런 제목의 자료입니다. 좀 우리말로는 번역이 어려워서 그냥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후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뭐 그런 내용의 자료였습니다. 근데 그 자료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60에 회사를 퇴직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80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오래 삽니다만은 일단 80까지만 가정을 해도 정년 후의 인생이 20년입니다. 그 20년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밥 먹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순수한 자유시간을 10시간만 계산을 하면 20년이면 약 7만 2천 시간입니다. 이 7만 2천 시간의 길이가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창시절에 방학 빼고 일요일 빼고 순수하게 학교 나와서 수업만 받는 시간의 길이에 3배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까지 현역 시절에 직장에 나와서 앉아있는 시간의 길이와 비슷한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관둔 뒤에 그렇게 엄청난 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이 교재를 인생 이모작 시대 이렇게 붙였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긴 인생 뭐하고 살 건가 하는 거가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9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긴 인생에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은 일단 생활비가 모자라는 분은 체면불구하고 어떻게 허드렛 일이라도 할 게 없을까 그 일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가끔 이렇게 그런 분을 만납니다만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내일 모레 나이가 60인데 애들 키우고 먹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 5천만 원을 어떻게 튀겨가지고 30년, 40년 살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5천만 원을 튀겨서 30년을 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두 달 전인가 동아일보의 노후 특집을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급쟁이가 50대 후반에 회사를 나올 때 평균 재산이 얼마냐면 2억 8천만 원이랍니다. 그중에서 집 빼고 나면은 한 6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나오면서 노후 3, 40년 살 생활비가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튀길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 재테크 광풍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는 그런 분에게 튀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체면 불구하고 늦게까지 일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데 해당이 안 되시니까 그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아마 20, 30% 정도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노후에 뭐 쓸 돈 전혀 걱정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떨 건가? 그런 분들은 이제 돈 많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 저보다 선배분들이 많이 계신데 참 외람됩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에 옛날에 제가 모시고 있던 분들 몇 분에게 점심을 모셨습니다. 사장님들까지 하셨기 때문에 다 부자입니다. 강남에 살거나 저 천당 밑에 분당에 살거나 그리고 건강합니다. 무슨 그분들 골프 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비거리가 몇백 미터 나갔다는 둥. 그런데 지금 60대 중반, 70대 초반 이런 분들인데 하루의 일과를 들어보면은 오전 두세 시간은 헬스에서 보내고 오후에는 또 스타벅스 같은 데서 보내고 어떤 분은 이 과자 하나 딱 쪼개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나 하루 일과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건강은 뭐하는가 돈이 많으면 뭐하는가 이렇게 30년 40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돈 없는 분들은 아예 체면 불구하고 일할 생각을 하지만은 돈 걱정 없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9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NPO 활동입니다. NGO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겁니다. 시민단체, 비정부의 뜻이죠. NPO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법이 없기 때문에 생소하시겠지만은 이웃나라 일본에도 몇 년 전에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민간 비영리 조직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약 200만 개 정도의 자원봉사단체가 있답니다. 그중에서 절반은 의료, 복지 뭐 이런 일을 하는 분이고 30% 정도는 교육입니다. 여러 가지 의학, 뭐 어학 교육도 있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투자 교육도 미국에서는 NPO 단체들이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기타 등등. 제가 아는 어떤 일본 사람은 지금 나이가 70인데 58세에 회사를 나와서 노인 복지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금 자기도 70 노인인데 자기는 쌩쌩하고 건강하니까 노인들 도와주는 단체에 가서 허드렛 일 같은 거라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가를 하게 되면은 100% 무료 봉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NPO 단체들은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수혜자들부터 실비 정도 돈을 받기 때문에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교통비, 점심값, 커피값 정도는 수당으로 준다는 겁니다. 자기 기본 생활은 걱정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보람 있는 일을 하다가 그리고 약간의 수당을 받고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NPO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취업인구에 포함시킨답니다. 제가 3년 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 취업인구의 9.8%, 10명 중에 1명은 바로 이런 데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은 이 NPO 조직이라고는 안 하지만은 그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이 제가 옆에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고령화 사회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 문제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평소부터 준비가 없이는 어렵다. 또 마음의 준비,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어느 신문사 편집국장을 하시다가 자회사 사장을 하는 분한테 우연히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골프를 치러 가는 게 유행인데 이분이 일본 규슈에 부부가 휴가를 가셨답니다. 거기서 일본인 노부부를 만나서 골프를 쳤는데 그 일본 남자가 제 직업이 의사입니다 하고 씩 웃더랍니다. 그래서 지가 의사지 왜 웃는가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빴는데 얘기를 하다 들어보니까 사실은 제가 60세 의사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60세 의사면을 받아요? 예, 제가 일본에 와 있는 미국 회사 다니다가 55세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잘했겠죠. 그로부터 2년 전에 준비를 시작했는데 일본의 지도를 펴놓고 전국의 의대 중에서 커트라인 제일 낮은 데가 어딘가 봤더니 규슈의 미야자키 의대더랍니다. 내가 여기를 들어가야지. 그래서 공부해서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60세 의사면을 받았는데 그때 그분의 나이가 70세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사를 안 논다. 왜 환자가 잘못 찔리면 어떨까 겁먹을까 봐서. 그리고 약도 안 주고 그냥 더운 물이나 드세요. 찬 물이나 드세요. 뭐 그러는데 나중에 여관에 돌아가서 주인한테 오늘 이런 사람 만났다고 그랬더니 알더랍니다. 그분이 이 동네에서 명의로 소문난 분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컨 라이프 이노베이션
정말 이 30, 40년을 뭐하고 살 건가를 생각하는 거가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산 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자산 운용이니까 요즘 뭐 주식 시장이 뜬다는데 그 주가 예측을 하는가 하시겠지만은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선 일단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우선 우리 집의 현재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일에 바쁘실 테니까 가서 사모님한테 한번 만들어 보라고 부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대차대조표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 집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A4 용지를 뉘어놓고 T자를 그립니다. T자 왼편에다가는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모님한테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T자 왼편에다가는 우리 집에 자산이 뭐가 있는가를 쭉 나열해 봅니다. 자산은 크게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눠지는데 실물자산의 대표가 집이겠죠. 자, 아파트 한 채 5억. 예를 들어서 또 자동차 중고차 한 대 뭐 100만원. 혹시 뭐 그 집에 개 있으면 뭐 강아지 한 마리 50만원까지 포함시켜서 전부 쓰고 시가를 옆에 써봅니다. 그 다음에 금융자산. 금융자산이 뭐냐.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 뭐 외국가 출장 갔다 남은 달랏돈. 뭐 이게 금융자산이죠. 은행의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들었으면 보험증서. 연금 들었으면 연금증서. 이것들을 쭉 나열하고 시가를 써보십니다. 그 합계가 10억이다. 그러면 우리 집의 자산의 합계 10억.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다가는 우리가 집 살 때 돈 빌린 경우가 많으니까 그 자산을 갖기 위해서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돈 빌린 거 있는가? 그걸 씁니다. 그게 7억이다. 그러면 부채, 차입금 7억. 그래서 10억에서 7억을 뺀 나머지 3억. 이게 순수한 우리 집 돈, 자기 자본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만 만들어 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저도 저희 아내에게 이걸 만들어 보라고 부탁을 몇 번 했는데 귀찮으니까 안 하다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이걸 만들어서 책상에 올려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이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하고 전혀 다르네. 이게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보나마나 신혼부부는 딱 한 줄입니다. 왼쪽 집안채 오른쪽 은행빚 그리고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년쯤 되면 이것저것 재산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의 가정은 이걸 만들어 놓고 보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케이스는 자산의 합계가 10억인데 부채가 7억인 집. 이런 집은 위험한 자산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산이 100억이고 부채가 70억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구조를 갖고 계신 분은 무슨 소리냐, 10억 자산 다 팔아서 7억을 팔아도 3억이 남는데 왜 위험한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부채, 차입금은 갚지 않으면 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질 않으니까. 그런데 자산가격, 집값이나 주식값은 불황이 오면 얼마든지 절반,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젊은 세대에게 열심히 계몽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게 위험하다. 이런 걸 계몽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달러변을 얻어서라도 집은 빨리 사는 게 최고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우리나라도 이걸 조심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모네타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내 집을 갖는 위험, 이런 글을 한번 올렸다가 제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거기 댓글이 쌍스럽게 올라왔는데 이 아이 병신아 무슨 선진국 얘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그러냐. 부자라고도 안 썼습니다. 부자 새끼들이 집을 10채씩이나 갖고 있는데 말이나 되는가. 제가 글 읽다가 심장마비 걸릴 뻔 알았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감정적이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멀쩡한 월급쟁이가 어느 날 감언이 됩니다. 우리처럼 뭐 노조가 붉은 띠 두르고 데모하고 어림없습니다. 조용히 감언이 됩니다. 무리하게 돈을 빌려 집을 샀기 때문에 몇 개월 월부금을 못 갚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가차없이 경매차 보내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집값의 3분의 1은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불황이 오면 집값도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정산을 했더니 찾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지만 홈리스가 되는 게 아니고 멀쩡한 화이트 칼라가 홈리스가 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몽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평균적인 가정이 부동산 대 금융자산이 몇 대 몇인가?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도 우선 우리 집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몇 대 몇인가 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2004년 한국은행 발표한 거로는 83대 17, 약 5대 1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봄에 재경부에서는 약 4대 1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봄에 상공회의소에서는 약 9대 1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샘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재산이 골 부동산이고 그저 예금이나 조금 있고 그저 맛배기로 주식 투자나 좀 하고 있고 우리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재산이 골 부동산입니다. 근데 그 밑에 미국을 보시면은 미국도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 금융자산의 비중이 3대 7, 금융자산이 부동산의 두 배가 넘습니다. 요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큰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부동산에 목 매달고 있지 않다. 도대체 이 집을 주거수단 말고 사타 팔았다 재테크 수단으로 난리치는 나라가 그렇게 세계에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큰 이유는 이 내 집 말고 아파트나 가게 이런 걸 하나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근데 세를 안 낸다. 그러면 못 쫓아냅니다. 선진국에서는 함부로 못 쫓아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내 집을, 내 가게를 빌려줬는데 빌려 사는 사람이 속을 새겨서 미치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소리 마십시오. OECD 가입국 중에서 빌려 사는 사람의 권리가 가장 약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앞으로 세질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동경에서 한번 봤는데 동경 시내 중심가에 우리 압구정동 같은데 12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술집이 50개가 있는데 바가 50개쯤 들어있는 바 빌딩이라는 별명을 가진 빌딩인데 거기서 제가 술을 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기 가게 5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분지 2가 소송에 걸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집세를 올려달라고 그러면 세입자들은 무슨 소리냐, 작년에 물가 떨어졌는데 올리기는 오히려 깎자. 그래서 타협이 안 되면 세입자들은 옛날 월세를 법원에다 공탁하면 끝난답니다. 몇 년 끝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그렇게 소송 많이 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니까 미국 가면 말할 것도 없죠. 실물로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세를 안 내면 소송해야 되고 아이고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나 삽니다. 간접 투자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부동산 펀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금융자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3대 7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밑에 일본을 좀 봐주시면은 저는 일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그 부동산 대 금융자산이 지금 우리 못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그것들이 10분지 1, 5분지 1로 떨어져가지고 33대 67, 1대 2가 됐습니다. 미국 비율 비슷해졌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하던 해인데 어떤 일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일본의 땅값이 얼마나 비싼가 내가 알려드릴게요. 일본 동경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의 창경원,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인데 이 구 하나를 오늘 시세로 팔면 이 돈으로 캐나다 땅을 살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에 종로구와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캐나다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1988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본도 지금 우리 못지않게 부동산 비중이 높았는데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지 1로 5분지 1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1대 2가 됐습니다. 미국 비율 비슷해졌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저 친구가 또 집 팔아서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네가 아무리 그래도 부동산밖에 믿을 게 없어. 여기도 몇 분이 지금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아주 머릿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가정은 몰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신문에서 보도를 많이 보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전면 광고로 이런 게 났습니다. 100살까지 사셔야 되는데 이 고령화 시대에 노후가 불안하시죠. 금리는 낮고 또 주식은 위험하고 노후 대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노후 대비 수단, 주상복합. 요거 뭐 요즘 신문에 많이 납니다. 벌써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용산에 저기 주상복합 시티파크 난리칠 때 그 앞을 제가 지나가는데 웬 아주머니들이 줄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웬 예편애들인가. 그날 저녁에 집에 가봤더니 저희 집사람도 그 안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미국에서도 1970년대에 있었답니다. 여기 뒤에 제가 해설에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사람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었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의 대도시에 사는 월급쟁이들이 임대아파트 투자가 유행이었답니다. 아파트 분양업자들이 단지를 짓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요, 새 집이니까 그림같이 이쁩니다. 이거를 월급쟁이들한테 보냅니다. 금리도 낮은데 노후에 어떻게 사실 거예요? 요거 한테 주차 사가지고 나중에 노후 대비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쟁이들이 어떤 사람 한 채, 어떤 사람 두 채 사서 노후 대비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이제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그걸 세를 받아서 먹고 살라고 보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빠져나가버리고 거기는 멕시코 흑인들만 우글거리고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낡은 아파트와 그것을 투자라고 생각하는 늙은 백인만 남아있었다. 이거 미국 사람이 저한테 준 책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제가 옮겨드린 겁니다. 같은 현상이 198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도 그랬습니다. 버블기에 일본이 집을 무지하게 지어댔습니다. 그런데 그 집값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아는 일본 친구가 매년 연말이면 서울에 나타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2004년 말, 2005년 말, 작년 연말. 애인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연말이면 꼭 서울에 옵니다. 2004년 말에 이 친구가 저를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동경을 출퇴근하는 거리, 수도권에 살고 있답니다. 28평짜리 아파트에 산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80년대 초에 한국 돈으로 1억 2천만 원에 샀답니다. 그랬더니 그게 버블기에 쫙 올라가지고 1990년에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3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일본에서 1990년이 어느 때냐. 40살 먹은 사람의 인구가 피크일 때입니다. 대개 어느 나라의 집값의 피크는 40세 연령 인구가 피크일 때입니다. 그때 집장만을 많이 하니까 그러겠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그때가 언제냐.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100만 명 근처 이렇게 왔다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1971년생의 대가리 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40세가 되는 게 2011년입니다. 뭐 그때까지 기다려줄지 안 기다려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1990년에 3억 6천으로 3배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을 떨어져가지고 2004년 말 현재 저를 만났을 때는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단돈 7천만 원이랍니다. 5분지 1값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은 덜 떨어진 거야. 주위에 10분지 1로 떨어진 게 수두룩해요.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2005년 말에 또 왔습니다. 제가 술 먹다가 물어봤죠. 요즘 일본의 경기가 풀린다는데 너희 집값 좀 올랐냐 그랬더니 아니야 동경만 올랐어. 우리 집은 또 떨어졌어. 그런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고령화 시대가 되면 시골 가서 산다고 말들은 그럽니다. 말은 그러면서 실제로는 보면 의료시설 있고 사람 있는 도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시골에 있는 노인홈들이 지금 텅텅 비어있고 그 뉴타운 이 위성도시 진 것들도 지금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경만 올랐고 그것도 부동산 펀드가 사는 데만. 그래서 양극화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은 천만 원이 또 떨어져서 2005년 말 현재 6천만 원입니다. 이 친구가 작년 12월 13일에 서울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만나자마자 지금 너희 집 얼마냐? 580만 이행이랍니다. 작년 12월 13일 현재입니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물론 후진 아파트겠죠. 인터넷 선도 잘 들어가기 어렵고. 그런데 아무리 후진 아파트지만은 동경 수도권에 28평짜리 아파트가 5천만 원입니다. 자, 미국 얘기, 일본 얘기라면 또 어떤 분이 신경질이 나서 그러실 겁니다. 왜 자꾸 미국, 일본 얘기해가지고 그래, 한국은 다른데. 왜 한국이라고 꼭 그게 다른가? 집도 물건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으로 생각해봐야 됩니다. 일단 공급을 보면은 그 미국의 70년대, 일본의 80년대 후반, 지금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저는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대충 끝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철도, 항만. 제가 지난 여름에 남해섬에 가보니까 섬 구석구석까지 도로가 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끝나고 나면 대충 건설업하는 분들이 일감이 줄어듭니다. 집이라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건설회사 CEO 세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앞으로 우리의 메인 비즈니스를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으로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세 분이나 봤습니다. 누가 뭐래도 공급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거기에 가서 살아줘야 됩니다. 부자가 열채 갖고 있다? 그 열채를 씹어먹습니까? 삶아먹습니까? 집이 없을 때는 열채 갖고 있으면 폼을 잡지만은 집이 많으면 그것도 애물단지입니다.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제가 동경에서 아파트를 빌려 사는데 집주인이 매달 월세를 받으러 저희 집에 옵니다. 올 때마다 뭐냐면 초콜릿을 한 봉 사들고 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탁 꿇고 저한테 집세를 받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집주인이 저러면 집 살라고 안달할 필요가 없겠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그때 일본의 젊은 친구들은 5천만 원이 있으면 여기다가 은행에서 빌려서 집을 살 건가? 아니면 그냥 임대주택에 살면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건가?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5천만 원만 있으면 눈 감고 집을 살 겁니다. 꼭 그래야 되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요 예측의 대표적인 지표가 13페이지의 출산율입니다. 저는 여기 오신 사장님들께서 이 출산율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내 직업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거기 출산율 밑에 보시면은 일본의 출산율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에 1.29명입니다. 일본은 출산율 1.3명 수준으로 내려간 게 벌써 오래됩니다.
작년에 온 일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요즘 일본의 젊은 친구들은 집을 살 생각을 안 한답니다. 내가 미쳤다고 왜 집을 사? 집을 내가 왜 사냐? 그 돈이 있으면은 페로리, 스포츠카나 타고 폼나게 놀러 다니지 미쳤다고 내 집을 사냐? 왜 집을 안 사는가? 왜 그러냐면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집을 주거나 장인이 주거나 양쪽에서 한 채씩 내가 집이 두 채 될 텐데 골뱉다고 집을 사는가?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겁니다. 출산율 1.3명 세대가 오래 가서 시집장가 갈 때 되면요. 세 쌍 중에서 두 쌍이 집이 두 채씩 물려받게 됩니다. 일본 젊은 친구들은 그런 통박이 있기 때문에 집을 안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 우리나라는요. 너무나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약간 빗나갑니다만은 한마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몇 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안 되던가 요즘 이렇게 난리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령화의 속도 때문에 그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에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이 노인의 정의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는데 유엔의 정의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인 인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7%를 넘어서면 그 나라는 늙기 시작하는 나라다 해서 고령화 사회. 이게 14%가 되면 이제 늙었다고 해서 화를 띠고 고령사회. 이게 20%가 되면 화끈하게 늙었다고 해서 초고령사회. 이거 다 아실 겁니다. 프랑스는 7%를 넘어선 게 언제냐면 19세기입니다. 1864년입니다. 그게 20%를 넘어서는 시기가 언제냐.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초고령사회까지 156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언제냐. 7%를 넘어선 게 2000년입니다. 20%가 되는 게 2026년입니다. 프랑스가 156년 만에 가는 것을 우리는 26년 만에 가는 겁니다. 4배, 5배 속도로 가기 때문에 이게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2, 3년 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금 난리치는 이유가 바로 이 속도에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출산율에서 보시면 알 겁니다. 용어도 한번 또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 합계 출산율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왜 합계일까? 저는 부부가 합쳐서 나니까 합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전을 뜻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합계 출산율의 정의는요. 여성 한 명이 평생에 애를 몇 명 낳느냐. 이게 합계 출산율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하면요. 남자는 여기서 낳고 저기서 낳고 지가 어디서 낳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여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러는데 무인도에다가 여자 한 명하고 남자 천 명을 갖다 놓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1년에 애를 한 명 이상 낳을 수가 없답니다. 반대로 여자 천 명에 남자 한 명 갖다 놓으면 잘하면 천 명 낳는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1960년 4.19 나들입니다. 우리 시골 고향에 전기가 안 돌을 때입니다.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여섯 명입니까? 그런데 1970년대 예비군 훈련 받으신 분 여기 계실 겁니다. 앰뷸런스가 옵니다. 훈련 받으러 가면 그거 타고 가서 병원에 가서 그걸 자르면 아시죠? 전관 수술을 하면은 소고기 한급 주고 택시값 주고 훈련 면제해 주고 아파트 당첨권 우선권 줬죠. 저도 애 둘 낳고 잘를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일본 친구가 그 말을 듣더니 그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해? 우리나라의 1970년대 가족계획이 그 무지막지한 가족계획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프리카의 모범 사례로 수입되고 있답니다. 뭐 그래서 그랬는지 2005년에 1.08명입니다. 이게 지금 2006년에 1.16명으로 늘어났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1.08명 세대가 시집장가 갈 때는 무남동녀와 무녀동남이 결혼합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은요, 2.2명입니다. 흑인 멕시코 막나치, 한국에서 원정 출산까지.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출산율을 듭니다. 이게 미국의 경쟁력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1.08명 세대가 시집장가 갈 때는 무남동녀와 무녀동남이 결혼하기 때문에 신랑도 부모한테 집 한 채, 신부도 부모한테 집 한 채, 졸지에 두 채씩 됩니다. 그거 누가 빌려 삽니까?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전세 사는 분이 듣고 있다가 저 사람이 누구 지금 약 올리는 거야? 나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왜 20, 30년 뒤에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때 가서 하지? 왜 지금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산운용이 노후 대비 차원의 자산운용이기 때문에 20, 3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를 미리 예측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 가서 세상이 달라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리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통계가 있으면 딱 당해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리 떨어지고 미리 오릅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가격은 선행한다 그러죠. 주식 투자하신 분 경험 있을 겁니다. 호황에 들떠있는데 어느 날 주가가 확 떨어집니다. IMF 직후에 이거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곡소리 나는데 주가가 오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미리 오르고 미리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 통계가 6개월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미래의 셋에 박현주 회장
그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34년 동안 이런 일을 하면서 부동산 주가 예측의 그런 도사를 본 일이 없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미래에셋이 지금 부동산 펀드를 출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은 돈으로 빌딩, 오피스 빌딩만 투자합니다. 그것도 변두리에 있는 빌딩은 안 합니다. 요지에 있는 빌딩만. 그분은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자가 남아있다면 1도 로케이션, 2도 로케이션, 3도 로케이션, 그러니까 특별한 지역 빼놓고는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파트 투자는 안 합니다. 왜? 빌딩을 지어야 될 때다가 아파트를 진 것도 문제지만 이 출산율을 보세요. 이게 언젠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대한민국 재테크 제1의 도사관장입니다. 이게 절대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이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까 봐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요, 파십시오 사십시오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청량리에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같이 부동산의 위험성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분들이 수근수근하는데 나 빨리 가서 집 팔아야 되겠네. 제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왜냐하면 투기의 종말이 어디로 갈지는 하나님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수도권에 종부세 때문에 이게 투기가 갚아버렸는지 잠복해 있다가 언제 또 나타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나타날 거라면 4억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억, 6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2억으로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몇 년 후에 2억이 된 시점에 가면은 아 그때 내가 4억에 팔고 5억, 6억 갈 때 참 속이 쓰렸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참 잘 팔았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몇 년 지나서 얘기고 당장 제 말에 충동을 받아서 4억에 딱 팔았는데 5억, 6억 가보십시오.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을 강사를 불러가지고 나를 집팔게 했을까? 얼마나 제 욕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투자 격언 중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33년 동안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사모님, 이 주식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사보세요.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사면요, 이틀만 오르면 시비 안 합니다. 산 다음날 떨어지면 열받습니다. 이제 팔아보시죠. 팔고 난 다음에 이틀만 떨어지면 시비 안 합니다. 근데 판 다음날 오르면 열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게 또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 파십시오 사십시오가 아니고 결론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무리하게 돈 빌려 집 사신 분, 또 무리하게 돈 빌려 요즘 주식 신용거래가 뭐 6조 뭐 그러는데요, 이 주식 사신 분 조심하십시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10%, 20%라도 금융자산으로 가지십시오. 이게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100% 부동산만 있는 사람. 그 자식들 총싸움시킵니다. 제가 그게 여기 결론입니다. 그럼 나중에 강의 끝난 뒤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신 말 일리가 있구나. 내가 10억 재산이 다 부동산인데 우선 1억만이라도 금융자산을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는 그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 비율 가치는 어렵고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제 나이쯤 되면, 저는 지금 나이가 60입니다. 부동산 대 금융자산이 5대5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34년 동안 열심히 금융자산 모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직 5대5가 안 됩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이 늘어서 5대5가 되거나 아니면 부동산 값이 떨어져가지고 5대5가 되지 않는 한 천하없이 부동산이 난리를 쳐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게 자산 배분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젊은 분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지금 딱 살고 있는 집 한 채 달랑 그거밖에 없는데 젊은 분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중에서 뭐 계집만 띄어서 팔 수도 없고. 저는 그분한테 거기서 사세요. 사시고 그 앞으로 50만 원, 100만 원을 금융자산으로 모아가세요. 그래서 내 나이쯤 되면 5대5를 목표로 하십시오. 이게 여기까지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여기 오신 사장님께서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500만 원, 100만 원씩이라도 금융자산을 모아가야 되겠다. 또 다음 달에 내 갯돈을 타는데 1억 원 갯돈을 타는데 그걸 금융자산으로 가져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부터 금융자산 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융자산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아주 유치한 얘기지만 이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중학교만 졸업하면 저축과 투자가 어떻게 되는가 압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서 이걸 딱 덮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축과 투자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에서 돈 모으자, 투자에서 돈 모으자, 그러니까 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저축이라고 하는 말은 아껴서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가입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을 산다고 합니다.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원금이 왜 안 깨지는가? 금융기관이 또는 나라가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운용의 결과를 금융기관이 책임져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책임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이다. 이것만은 아셔도 되겠습니다.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을 사시면 잘하면 돈을 벌지만 잘못하면 반동강의로 원금을 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투자상품입니다.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과 같은 이 저금리 시대에는 이 예금 같은 저축을 해서는 이제 돈을 불리기 어렵다. 위험이 따르더라도 공부를 해서 투자 상품을 사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위험한 투자를 해야 되는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십몇 퍼센트였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눈 감고 예금만 해도 돈이 불어납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4%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리 4%대는 이게 아직 낮은 금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갑자기 떨어지니까 지금 저금리 저금리 그러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 일본에 물어봤습니다. 일본의 1년 만기 정기금 금리가 얼마냐? 0.03%랍니다. 어떤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참 1980년대는 좋았는데 그때는 금리가 높았는데 그때가 얼마냐고 그랬더니요. 1년 만기 정기금 금리가 2.9%. 그 시절이 그립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5% 가까운 정기금 금리가 낮은 금리가 아닙니다. 결코. 따라서 앞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1, 2%, 2, 3% 오를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혼란이 오지 않는 한 두 자릿수 시대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산 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기 경영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 가계금융자산 운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딱딱하지만 한번 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국은 이 투자의 시대로 이행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행에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벌써 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가서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가계금융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계금융자산은 우리나라 세대수가 약 1440만 세대가 갖고 있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이걸 탈탈 털은 것을 가계금융자산이라고 그러죠. 그걸 또 개인이 갖고 있다고 해서 개인금융자산 같은 뜻으로 개인금융자산으로도 그럽니다. 이 규모가 작년 9월 말 현재 거기 나와 있습니다. 1400몇 조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금년 3월 말 현재로 제가 아직 통계를 못 봤습니다만 1500조를 넘었었으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이 1500조의 가계금융자산이 그러면 많다는 뜻인가 적다는 뜻인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세계에서 1등이 미국입니다. 거기 나온 것처럼 우리 돈으로 따지면 4경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일본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경 4천조쯤 됩니다. 이거에 비하면 1500조 가지고 어디 명함이나 내밀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금융기관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가계금융자산의 규모를 보고 오는 겁니다. 적어도 중진국이 돼야 쌓이기 시작합니다. 천조만 쌓이면 신규 유입이 없더라도 1년에 5%만 운영하면요 50조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외국의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계금융자산의 규모를 보고 오는 겁니다. 세계에서 10등에서 15등 정도의 규모입니다. 저는요 요즘 우리나라에 뭐 인베스턴 뱅크가 또 그 아이비가 또 그 뭐라고 그러지만 저는 돈은 리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계금융자산을 누가 끌고 가느냐 이것이 엄청난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뭐 저희 회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미래셋이 요 몇 년 사이 이렇게 뜬 이유가 뭐냐면 이 개인의 코 묻은 돈 가계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끌고 와서 그만큼 뜬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그 가계금융자산의 규모가 우선 세계에서 10등에서 15등 이게 첫째 외국 금융관이 오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파란 색깔 칠은 것은 위험이 따르는 투자상품입니다. 거기 이 투자상품 중에 보험연금 중에 미국을 보시면 절반이 파란 색깔을 칠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변액보험 변액연금이 6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변액보험 변액연금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예금을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예금이 한 60% 정도이던 거가 요 몇 년 사이에 46%로 줄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계산 방법 장부가 계산하던 것을 시가 계산으로 한 영향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46% 정도로 예금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 그 대신 그것이 투자 상품으로 간 겁니다. 투자의 시대로 이행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시면
예금의 비중이 13%밖에 안 됩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어떤 돈을 예금하는가? 미국 사람들은 예금에서 시집 몇 천 마련하자, 예금에서 노후 대비자금 마련하자. 미국 사람들은 예금을 돈을 불리는 수단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달러에 쓸 돈, 수도세, 전기세 내는 결제수단.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금은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기 전에 잠깐만 맡겨놓는 걸 예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13%만 예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도 1975년에 미국의 가계금융자산 구성, 예금이 55%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변액보험도 변액연금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도 저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30년 넘어서 지금은 13%만 남겨놓고 다 위험한 대로 갔느냐. 보험연금도 왜 변액보험 변액연금이냐. 미국 사람들은 스릴을 좋아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금리가 떨어져서 이제는 투자 상품을 사지 않고는 가계 자산을 불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글로 간 겁니다. 이게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이행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일본을 보시면은, 일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만기 정기 금리가 0.03%,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예금이 우리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51%.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금리가 낮아서 투자 상품으로 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국은 그렇지만 일본은 아직도 예금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일본형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본은 요 몇 년 사이에 이 예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투자 상품으로 보내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1996년에 빅뱅이라는 걸 선언해서 금융시장 대개혁, 그걸 한 이유가 뭐냐면 가계 자산을 어떻게 하면 투자 상품으로 보낼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갑니다. 이게 골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형으로 갈지 일본형으로 갈지 지금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미국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이 교육입니다. 이 일본에서는 과거 60년 동안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어린 백성들은 개미같이 일해라, 그리고 돈 생기면 우체국, 은행, 보험에 가서 저축을 하십시오. 거기서 책임져주는. 그리고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한다고 껍적거리고 다니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일이나 열심히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건전한 교육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3년 전에 어느 대학 교수가 한탄하는 글을 일본경제신문에 실은 걸 보았는데, 일본의 비극, 60년 동안 일본 국민들을 저축만 하라고 세뇌시킨 결과 일본 국민들은 리스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DNA가 소멸되어 버렸다, 그래서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는요, 투자 교육 시킨다고 아주 난립니다. 그런데 60년 동안 세뇌돼서 저축 안전빵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위험한 걸 하라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을 시켰는가? 그런 교육 안 시켰는데도 이 씩씩한 복부인들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잘합니다. 저는 이 옛날에는 복부인을 경멸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여자들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나라는 중학교밖에 안 나온 아줌마가 이제부터 영어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애들 데리고 뉴질랜드 갑니다. 이렇게 깡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아줌마들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도 사후에 남편한테 통보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무모해서 문제가 있고 일본은 쫄아서 문제가 있는데, 이 무모한 거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반도기 때문에 사회변동이 심한 나라입니다. 유태인 비슷합니다. 리스크에 대해서는 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좀 추상적인 얘기입니다만 더 큰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이 가계금융자산의 대부분을 노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돈이 없습니다. 안철수, 박현주 젊은 분들이 갖고 있죠. 10년 전에 내 일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일본 가계금융자산의 60% 이상을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갖고 있다. 따라서 무서우니까 예금만 하고 있다가 죽을 때나 자식한테 상속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이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30, 40대 자식들이 상속을 받으면 그때는 이 젊으니까 투자 상품을 살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10년이 넘었는데 안 가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왜 아직도 안 가냐 그랬더니 그 노인들이 아직도 안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세계 최장수국이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 친구의 큰어머니가 92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촌형이 상속을 받았는데 65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고민이 뭐냐면, 우리도 몇 년 지나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노인이 죽으면서 노인한테 상속을 준다고 해서 노노상속, 이게 일본이 고민입니다. 노인들 수중에서 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요, 생전 증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1,000만 엔, 우리 돈으로 한 8,000만 원 정도까지 돈은요, 아들 며느리 손자 줘도 세금이 없습니다. 빨리 젊을 때 줘야 뭡니까, 젊은 사람들한테서 돈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골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렇게 노인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는 다 애들 갈 정도로 돈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일본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일본은 리테일 금융에 관한한 토종 금융기관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증권도. 메릴린치가 몇 년 전에 자산관리형 영업이라는 걸 해서 돈을 한번 끌어보려고 가서 크게 벌렸다가 결국 축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 금융기관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토종 금융기관은 저축 상품을 투자 상품으로 가이드하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 금융기관이 몰려오고 있는데 외국 금융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시티은행이 투자 박람회라는 것을 몇 년째 하는 걸 제가 가서 봤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나흘 동안 하는데 인류 펀드를 진열해놓고 펀드 매니저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투자란 무엇이냐,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거를 보고 시티은행은 돈 예금 거두러 왔는가 아니면 펀드 팔러 왔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국내 금융기관이 저축 상품을 투자 상품으로 가이드를 못하면 해외 금융기관이 끌고 갈 거다. 또 국내에 투자할 게 없다. 기업이 개판을 쳐가지고. 그러면요. 해외 투자를 시켜서라도 끌고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친디아 펀드 같은 거 나오면요. 아줌마들이 6개월 만에 하면 2조씩 사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국내 금융기관이 못 끌고 가면 해외 금융기관이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미국형으로 갈 거라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투자라는 걸 해야 되겠다. 그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는요. 주식 개별 종목 투자 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하면 보통 분들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직업에서 성공해야지. 젊을 때부터 재테크 쫓아다니는 사람 제가 무지하게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 치고 저는 재테크도 성공 못하고 자기 직업에서 성공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들이 주식 개별 종목 사놓고 그 매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뭘 하란 말인가? 보통 사람들은 펀드로 하는 게 좋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펀드가 뭔가? 전문가가 나를 대신해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운용해주는 상품. 그리고 같은 뜻으로 펀드 이퀄 수익증권 간접투자 상품 투자신탁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펀드에 투자하자, 수익증권에 투자하자, 간접투자 상품에 투자하자, 투자신탁에 투자하자. 다 뭐냐면요. 전문가가 나를 대신해서 운용해주는 상품에 투자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펀드에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복잡한 것보다도 우선 이 종류를 아셔야 됩니다. 운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거기 MMF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CMA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MMF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서 해약하면 돈을 바로 내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오늘 해약하면 그 다음날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해졌습니다. 대신 CMA가 그런 비슷한 일을 합니다. 자, 주식형 펀드 아시죠? 주식에 주로 투자하니까 주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공격적인 펀드입니다. 채권형 펀드, 주로 채권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망하거나 옛날 대우 사태처럼 아니면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원금 깨질 염려가 별로 없는 거, 좀 안정적인 거, 이게 채권형 펀드입니다. CMA는 은행 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데 은행의 보통 예금 금리가 뭐 지금 아마 0.3% 정도 될 겁니다. 이걸 CMA를 사시면 연 4%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수단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펀드의 3대 유형. 그 다음에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에 따라서 일반 펀드가 있고 변액 유니버셜, 변액 연금보험. 여기 계신 사장님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사모님한테 당신 혹시 변액 유니버셜 산 거 있어? 틀림없이 몇 번을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서너 달 전에 MBC의 뉴스 후라는 데서 이 변액 유니버셜 때문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변액 유니버셜은 나쁜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사면은 그 돈이 7, 80%는 펀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용을 해가지고 잘하면 돈을 벌고 잘못하면 깨먹습니다. 그리고 2, 30%는 보험료. 그리고 일반 펀드와 변액 유니버셜 다른 건 뭐냐면 수수료를 몇 년분을 미리 띕니다. 일반 펀드는 매년 조금씩 뛰어가는데 변액 유니버셜 한꺼번에 뛰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이상 변액 유니버셜을 장기로 가입하면 세제 혜택도 있고 보험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노후 대비 상품으로 좋은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거는요. 7년 이상 장기로 노후 대비 상품으로 해야 되는데 제 사위의 친구가 사업자금 1억 5천만 원을 변액 유니버셜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년 지나서 가서 그걸 해약하니까 원금도 깨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소송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가 사인해준 서류 안에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집에 가셔가지고 그걸 사셨으면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낱말할 거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하루는 가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는 변액 유니버셜을 팍 들어버린 겁니다. 제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이 변액 유니버셜은 옷은 보험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내용은 이게 펀드야. 당시 그거 알고 샀어? 그랬더니 그거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건 펀드이기 때문에 파는 회사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회사가 운용하는가,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걸 알아봐야 돼. 그거 당시 알고 샀어?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럼 왜 샀어? 그랬더니 그거 무지개 좋은 거라는데? 다들 왜 샀냐 그러면 무지개 좋은 거라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투자의 시대에 자기가 사는 투자 상품이 자기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살펴보지 않고 사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다 펀드입니다. 그 약간의 차이는 이해를 해야 되지만 펀드 투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펀드 투자는 많은 분들이 주가가 오른다더라.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를 샀다가 이제부터 주가가 떨어진대. 그러니까 팔았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이 주가가 오를지 떨어지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주가 예측을 절대 안 합니다. 자신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6명한테 주가가 이제부터 어떻게 될 거냐. 6명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딱 3명은 팔라고 그러고 3명은 사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주가 예측을 해서 주식형 펀드를 사고 이런 게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에 관계없이 펀드 투자하십시오. 그게 제 주장입니다. 저는 34년 동안 모아놓은 금융자산의 절반을 주식형 펀드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제 주가가 어떻게 끝났는지 저는 모릅니다. 지금.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소액으로 하실 때는 적립식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2, 3년에서 목돈이 되면은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방법을 바꿉니다. 자, 우선 적립식. 젊은 분들이 이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적금 붙듯이 투자하는 것을 적립식 투자라고 그럽니다. 그럼 나이 든 사람 안 하는가?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2년 전에 제 외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외손녀 이름으로 어린이 펀드, 칠드렌 펀드라고 하는 것을 한 달에 제가 30만 원씩 가입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걸 왜 하냐면 십몇 년 가입을 시켜주면 얘가 고등학교 대학 들어갈 때 그 돈으로 학자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유치원 다닐 때쯤 되면 저의 외손녀와 그 엄마인 제 딸에게 여러 가지 경제교육을 운영하는 회사가 시켜줍니다. 그래서 경제교육 플러스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요즘 어린이 펀드 같은 게 적립식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적립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면은 주식형 펀드로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채권형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왕 적립식 투자를 하시려면 주식형 펀드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 주가가 무지개 높은데 가을쯤 되면 주가가 떨어진다는데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적립식 투자는 마음 먹었을 때 그때 시작해라. 이게 제 주장입니다. 혹시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가 주가 수준이 높았다. 그러면요. 이 펀드, 주식형 펀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주식 30 내지 40개 종목이 모여서 주식형 펀드가 됩니다. 주가 수준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펀드의 평균 단가가 비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펀드의 수량을 많이 살 수가 없습니다. 쬐끔밖에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 50만 원을 4개월 넣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원금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런데 5개월째 되는 달에 지난번 차이나 쇼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주가가 그냥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놀래가지고 내 펀드가 어떻게 돼 있을까? 산 데 가서 그걸 찍어봅니다. 아, 그랬더니요. 찍어봤더니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내 원금에 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평가액 175만 원. 25만 원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처음 하는 분들은 놀래가지고 어,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내 돈 어디 갔어? 막 물어내라고 싸우다가 해약해고 갚으립니다. 나쁜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은요. 처음부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찬스입니다. 왜? 주가가 확 떨어졌기 때문에 펀드의 평균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수량이 지난달까지는 100개밖에 못 샀던 것을 이번 달에는 110개, 120개 같은 돈으로 더 많은 펀드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몇 달 하다 말아버리면 의미가 없고 2년, 3년 계속해 나가면 펀드의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집니다. 이게 적립식 투자의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도 이제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적립식, 소액 투자, 시간 분산 투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걸 배운 일이 없지만은 요즘은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줍니다.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시간 분산 투자가 뭐야? 그거 대답 못하면 그러고 어떻게 사장을 하십니까? 그러면 골치 아프죠. 뭐냐면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요번 달에도 얼마 다음 달에도 얼마 시간을 나누어서 투자한다고 해서 시간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시간 분산 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2년 3년 했더니 5천만 원 1억 목돈이 됐다. 그럼 목돈이 되면은 박쳐놓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투자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이 포트폴리오는 이제 교양인의 상식 용어입니다. 원래 포트폴리오는 이태리 말로 서류 끼는 홀더 이런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용어로 쓰일 때는 금융상품을 넣는 바구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거를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이 돈이 1억 원 있다. 이걸로 주식형 펀드를 5천만 원, 채권형 펀드를 4천만 원, CMA를 1천만 원 샀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 종목에다가 종목 분산 투자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세 종목을 5대 4대 1로 포트폴리오를 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사장님께서 내가 다음 달에 갯돈을 1억 원을 타는데 그래, 그걸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자. 그걸 어떻게 짜야 되는가? 그 대답은요, 그 사장님의 형편에 맞게 짜야 됩니다. 모든 분에게 적용되는 후리 사이즈의 포트폴리오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형편에 맞게 짜야 되는데, 그럼 형편은 또 뭔가? 형편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주식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주가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해도 됩니다. 나이가 제일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많으신 분들은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깨져 남은 게 있으니까.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예금이나 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주위로 보면은요, 주위에서 보면 돈 많은 분은 예금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택시 운전해서 일당 벌어서 저기 조정 경기장에 가가지고 이판 사판으로 걸어버리죠. 그거는 반대로 하는 겁니다. 재산 상태. 그다음에 세 번째, 가족 상황. 내년에 시집갈 딸이 있다. 그럼 몇 천만 원 혼수감으로 써야 되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것은 1, 2년짜리 단기 상품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족 상황이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자신의 투자 성향.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향이 각각 다릅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도 벌써 바다 이야기 열댓 번 갔다 온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아직도 그게 횟집인지 아는 분이 있고, 이게 실제 보면요, 형제 간에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딸이 넷 있는 집을 실제로 보았는데 제일 큰 딸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남편도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집은요, 월급 받아서 예금 이외에 다른 거 하면 죽는 줄 압니다. 근데 그 집의 막내 딸은 같은 배속에서 나왔는데도 못 먹어도 고웁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짰다가 주가로 떨어지면 심장병 걸립니다. 그래서 성격대로 해야 돼, 성격대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투자 기간. 이 돈을 1년 후에 쓸 거냐, 5년 후에 쓸 거냐, 20년 후에 쓸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20, 21, 20, 23. 이게 뭐냐면, 그거를 감안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요 체크리스트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봅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각각의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점수를 합계를 냅니다. 그 합계가 23페이지, 제일 밑에. 5점에서 12점 나오는 분. 이런 분들은 원금 깨지면 죽는 새가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원금을 안 깨먹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그 포트폴리오가 24페이지에 1번, 2번. 많아야 주식형 비중이 10%, 20%. 원금 안 깨먹어야 되니까. 혹시 젊은 분들은 40점쯤 나올 겁니다. 40점 나오는 분은 25페이지에 5번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7, 80%까지 하는 겁니다. 공격적입니다. 그러면요,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다른 요소는 다 관두고 자기 나이만을 기준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만 짜도 됩니다. 그게 25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뺍니다. 자세히 뺄 필요는 없고 30대, 40대, 50대. 예를 들어서 내가 40대다. 100에서 40을 빼면 60이 남습니다. 이 말은요, 40대의 투자자는 60%를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공격적인 데 넣으시고 40%는 안정적인 데 넣으세요. 그런 뜻입니다. 내가 60대다. 100에서 60을 빼면 40이 남습니다. 그 말은요, 60대의 투자자는 40%를 안정적인 데 넣으시고 60%를 공격적인 데 넣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투자자의 열에 한 명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만 해도요, 크게 실패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좋아, 내 돈이 뭐 1억이 있는데 나 이런 비율로 나 투자를 한번 하자. 그러면 거기에 맞는 펀드를 골라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펀드를 골라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폼나게 짜도 거기 들어가는 펀드를, 개똥 같은 펀드를 넣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펀드가 어떤 게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요, 사장님들 다 되게 뭐 그 회사가 어떤지 알 겁니다. 그런데 펀드 이름은요, 뭐 나폴레옹 펀드, 그게 뭐 꼬냑 이름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가셔가지고 지금 내가 이런 돈으로 이렇게 펀드를 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맞는 펀드를 골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골라줄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좋은 거죠? 예, 좋은 겁니다. 진짜죠? 예, 진짜입니다. 그럼 사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망합니다. 그러지 말고 채권형 펀드나 CMA는 그냥 거기서 믿을 만한 금융기관이면 사라고 하는 거 사도 큰 문제가 없는데, 주식형 펀드를 사실 때는 그게 적립식으로 사시던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사시던
주식형 펀드를 살 때는 26페이지 네 가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뒤에 설명이 있는데 10분만 읽어보시기 바라고 다른 건 다 관두고 두 번째 운용회사의 평판 이것만은 꼭 물어보고 사셔야 됩니다. 실력이 있는 회사가 운용하는가. 그래서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은행, 증권사 가셨습니다. 이 주식형 펀드를 이거 사십시오. 그러면 딱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 주식형 펀드를 사라고 하는데 이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실력이 있는 운용회사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많은 분들이 국민은행, 삼성증권에서 펀드를 삽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떻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그 펀드를 거기서는 팔기만 하고 돈 벌기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건 어디냐. 무슨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무슨 자산운용사 이런 이름을 가진 운용회사가 돈 벌기도 하고 말아먹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50개 정도의 자산운용사, 운용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 생각에는 10개 정도가 실력 있는 운용회사입니다. 그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사시면은 일단 절반은 성공합니다. 절반은. 그래서 다시 이 회사, 이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어디고 그 회사가 실력 있는 회사라는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요, 어방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때서 본사에 전화해서 내가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돈 찾아가지고 딴 데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상담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 손님 그 펀드는 이러이러한 회사가 운용하는데 과거 몇 년 동안의 운용 성적이 여기 평가회사 자료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업계 상위 랭킹에 있습니다. 꼭 1등 가는 회사의 펀드를 사실 필요 없습니다. 중상 정도의 성적을 꾸준히 내는 회사의 펀드를 사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매달 새로운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www.successtv.co.kr에 가시면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서울 470-2595입니다.